에이페 카페인 더블 샴푸입니다. 더블 샴. 네, 요즘에 탈모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두피 건강을 신경 쓰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머리를 잘 감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려면 샴푸가 중요합니다. 근데 샴푸는 꼭 써야 되잖아. 무조건 쓰잖아. 근데 탈모를 완화시키는 샴푸 쓰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낭 주변의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렇지. 요걸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또 에이펙 카페인, 이 더블 샴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피 모세 혈관들 있잖아. 탈모 치료가 이 보면 뭐 여러 가지 막 주사도 맞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이 모세 혈관의 혈액 순환이 참 잘 되게 여기 영양분이 좀 잘 들어가게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자극을 시켜서 모근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카페인이 두 배. 그래서 더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요 샴푸로 세발을 잘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한다고 머리 난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있는 거를 건강하게 두피 상태를 좀 그렇죠. 유지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발 강도도 좋아진다. 이런 거 잘 쓰면 머리에 좀 힘이 생기는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건강, 탈모 예방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트리트먼트랑 헤어토닉도 있으니까 같이 3종으로 쫙 가져가시는 거 좋습니다. 할인 링크 저희가 달아놨어요. 밑에 에이페 카페인 더블 샴푸 집에서 홈케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지금 2000년대와 2010년대 4대 리그 득점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도움왕. 네. 개인 타이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득점왕, 그러니까 도움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미어리그만 이제 쭉 정렬을 했는데 득점왕은 4대 리그를 다 10년 동안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추억의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영상은 2000년대 선수들이거든요. 맞죠.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프리미어리그로 갑니다. 0001 시즌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아, 종종 이제 그 스탠포드 브릿지 경기 보러 많이 오는. 그리고 하셀바잉크가 지금 어디 감독하고 있을걸? 아, 그래요? 네. 좀 근데 하부 리그 팀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셀바잉크 이때 첼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드록바 이전에 첼시의 스트라이커였죠. 그렇죠. 네. 하셀바잉크 23골이에요. 스탯만 보더라도 괜찮은 어떤 득점력을 보여줬다. 그렇죠. 네. 0102 시즌이 악리예요. 와, 진짜 그래서 그런가 이런 악리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ACC 준비하면서 아이콘 악리 보면 진짜 미니패스 너무 멋있더라. 맞아요. 그리고 그 콘솔 피파의 아이콘 악리는 그 시기별로 젊었을 때 악리 약간 머리 좀 이렇게 있었을 때. 아, 그 98 월드컵 때 네, 머리. 그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또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런 페이스도 되게 위험 있게 나와요. 아이콘 악리 네. 좋은 근데 머리가 좀 세모야. 헤딩을 잘 못해. 아, 근데 실제로도 악리가 헤더의 무기가 했던 건 아니니까. 네.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은 루트 판니스텔루이. 야, 이거 이제 종윤이 형이 약간 그 이렇게 화가 난다 그랬죠. 왜냐면 악리가 이때 개인 타이틀을 뺏겼으니까. 맞아요. 악리가 이때 그거 20-20 찍었던 그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이 시즌. 20-20 진짜 말이 안 되는 20-20이에요. 네, 20-20은 내가 봤을 때 다시 나올 수 있나 그 기록?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월드클래스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네. 나는 저 반대 진짜 개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래 말싸움 진짜 핵좋아합니다. 득점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어떤 득점력. 그러니까 좀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쵸 좀 과하죠. 약간 비스트 야수 같은 야수 같다. 네. 왜냐면 이제 야성적으로 생겼으니까. 분명히 야성적으로 생겼다 생각하나요? 수염 길렀을 때는요. 왜 안 기르죠? 이제 너무 야성적이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본인한테요? 시청자분들이 거울 봤을 때 치명적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바니스트들이 되게 좋아요 진짜. 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플레이 스타일은 다른데 진짜 득점 하나만큼 위치 선정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너무 좋은 선수가 저 인자기 반니 두 명 생각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자기랑 반니를 진짜 좋아합니다. 반니가 이 시즌에 25골. 이 반니 스텔루의 이제 예전 골 장면들을 보면 진짜 오프 더블 일단 좋고 침투 좋고 무엇보다 되게 온몸을 활용해서 힘있게 골을 넣는 아니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드리블이랑 스피드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인자기랑 차이거든요. 네. 인자기는 진짜 위치 선정만 하나로만 딱 좋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 세 시즌 연속 티에리 앙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야, 골수 보세요. 30골, 25골, 27골입니다. 에이. 0506 때 그 하이버리 유니폼 입고 마지막 경기 때 이렇게 세레모니 하던 그 에이. 모습이 참 멋있었죠. 나는 앙리 하면 그 O2 유니폼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맞아요. 그 와인색 O2 와인색, 유니폼. 그게 하이버리 유니폼.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 0607 디디에 드록바가 등장합니다. 아, 드록바가 이제 딱 저 폭발하던 시기죠. 이때 하셀바잉크 이후에 첼시 소속으로 나온 최초의 득점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셀바잉크랑 드록바 사이에 한 6년, 7년 정도의 이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FA컵 결승 때 이제 맨유한테도 결승골을 넣던 드록바였기 때문에 드록바가 결승골에서 결승전에서 결승골 넣은 기록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죠. 네, 그리고 결승전에서 순수 골 넣은 기록도 많고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이 바이에른 뮌헨이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그쵸. 난 그 끝났다고 봤습니다. 사실 밀러골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FA컵 결승에서도 인상을 남겼었고 네. 그리고 나서 호날두. 아~ 이 0708 시즌이 호날두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아스날
그 누구죠? 아데바요. 아데바요르. 그리고 리버풀의 페르난도 토레스. 아. 이 세 선수가 득점왕 경쟁하던 시즌이에요. 내가 이때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저 딱 고등학생 때거든요. 축구 엄청 볼 때. 자고 일어나잖아. 호날두 했을 때. 와, 씨야, 호날두. 그래. 그럼 딱 반대쪽 보죠? 토레스 멀티골. 와, 토레스. 그래. 그리고 또 반대쪽 보잖아. 그럼 아데바요르 골.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어. 네,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 호날두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냥 되는 시즌이었어요. 슈팅 맞아요. 때렸다 하면 들어가고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제치는 거. 뭐 웨스트햄전 아 그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약간 오는 거 백숏으로 뒷발로 살짝 건드려가지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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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골들도 그렇고 프리킥도 잘 찼고 되게 멋있었던. 그러니까 그때 맨유 유니폼이 그 전 시즌에는 0607 시즌에는 여기 이렇게 약간 그 겉에 테두리가 있는 AIG 그 AIG 0607이 그 근데 그거 좀 예쁘다. 그거 예뻐요. 0708은 이제 그 테두리가 없어지고 없는, 네. 약간 무늬는 덜하지만 조금 밝은 계통의 빨간색 유니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뒤에 보면 마킹에 위에 이렇게 흰 선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긴팔에 저는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반팔보다. 근데 그 긴팔을 입는 호날두가 유독 또 그때 핏이 되게 잘 어울렸던 맞아. 기억이 있어요.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0809, 0910은 둘 다 첼시입니다. 아넬카, 드록바. 아넬카 기록은 골수가 굉장히 좀 적긴 하네요. 19골. 근데 아넬카라는 어떤 선수의 그 재능을 보면 이 선수의 득점왕 어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스터 전이맨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첼시에서 그 골 몰아넣는 오프더블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서 득점력이 잘 발휘됐던 시즌이었죠. 네. 자 이제 라리가로 갑니다. 아 라리가 000의 시즌 라울 곤살레스. 아유 빠놓을 수 없습니다. 네.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뭐 라울을 정말 빼놓을 수 없고 그 다음이 약간 좀 생소하죠. 디에고 트리스탄.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아닙니다. 데포르티보 라코르냐예요. 데포르티보가 한창 잘 나갈 때네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는 0203이 로이 마카이. 마카이 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피온2 때 저는 마카이를 좀 종종 썼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 이제 그 그때 LP였지 LP 없었을 때. LP. 그래. LP. 그때 마카이 근데 보면은 저는 수아레스랑 너무 닮은 것 같아. 외모가 외모가 좀 닮았어. 아 약간 좀 수염도 좀 그렇고, 네, 그런 면이 좀 없잖아요. 득점력이 참 좋았던 선수. 네. 2000년대 초반 데포르티보 라코르냐가 잘 나갔을 때 두 시즌 연속 데포르티보 소속의 선수들이 득점왕으로 또 이름을 남기게 됐고, 그 다음 시즌이 0304의 호나우두입니다. 아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두 총 24골을 넣었고요. 0405 이때 또 그러니까 이게 득점왕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 좋았던 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비아레알의 디에고 포를란. 이때 포를란이 잉글랜드에서 유독 좀 어려움을 겪다가 망했었죠. 근데 라리가에 와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킹력,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면서 쭉 좋은 시기를 보냈죠. 이때가 이제 노란 잠수함의 비아레알로 유명했었던 시즌이고, 그 다음이 0506 시즌 바르셀로나 에투입니다. 아, 이 스폰서 없는 바르셀로나 유니폼 시절의 에투 진짜 대단했어요. 뒤에만 이렇게 막 유니세프 써있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전면에는 원래 이제 아예 그냥 아예 없었고 민자로 나오고 근데 있어.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가슴팍에 유니세프 있었던 시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가 0607 후안이었나? 그때부터 막 0708을 아예 그냥 레귤러로 달고 나왔고 그랬었는데 에투 진짜 너무 대단한 탄력을 가진 선수고요. 운동 능력이 압도적이에요. 교체 에투 대단했고. 대단하죠. 0607 바니스텔로입니다. 이거 바니스텔로이. 이적 첫 시즌이에요. 맨유에서 아, 바로 그렇지. 이적한 첫 시즌이에요. 때 떠났으니까. 첫 시즌에 바로 피치시 땄습니다. 바니스텔로이. 그때 막 그만큼 이제 그 득점에 대한 어떤 감각은 꾸준히 살아있는 채로 이제 라리가에 가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이 0708 시즌에 다니엘 구이사. 이때 그 이제 마요르카 소속으로 득점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기만 성형 선수?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최진철 선수한테 제일 많이 붙었던 타이틀이 늦게 핀 꽃입니다. 근데 다니엘 구이사야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팀이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선수 유로에서 봤던 거 같아요. 맞아요. 유로 2008. 2008에 나왔어요. 유로 2008 나와서 조별리그 나와가지고 골도 넣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요르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쭉 보면 봐봐. 레알 그리고 잘 나갔었던 데포르티보, 비아레알, 뭐 바르셀로나 여기서 나오고 갑자기 마요르카,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제 중소 클럽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선수로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팬분들에게 인지도가 이전 선수들만큼이나 크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포를란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이 선수는 자블란의 마스터가 되죠. 그렇죠. 네, 진짜 딱 1년 뒤야. 네, 딱 1년 네. 뒤. 네. 그리고 나서 0910 시즌부터 본격적인 메날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포문을 여는 건 메시의 0910 투자. 네, 이 다음 시즌 득점왕이 호날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메시 호날두 가다가 중간에 한번 루이스 수아레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2010년대의 라리가는 메날두가 정말 평정을 했었다면 그 이전 10년은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었다. 지금 중복되는 선수가 디에고 포를란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팀이 번.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디에고 포를란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선수들이고 자 분데스리가 0001 시즌은 세르게이 바르바레주 함부르크 소속으로 득점왕을 했고 0102 시즌은 공동 득점왕입니다. 그렇죠. 도르트문트와 1860미넨 이제는 좀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 아 그렇죠. 네 마르시오 아모호주와 마르틴 막스가 공동 수상을 했고 0203 시즌은 보훔의 토마스 크리스티안센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지오반니 에우베르 에우베르는 좀 기억이 나네요. 이때가 이제 플스2 피파를 막 하던 시기여서 에우베르가 체감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0203 이때까지는 피파보다 위닝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따졌을 때. 그때 인지도 그때 실제로 2006년 7년경에 위닝 판매량이 피파 판매량에 앞섰던 일시적인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네. 근데 플스3 가면서 이게 완전히 피파에서 피파의 판이 됐지. 아, 지금 이제 뭐 비교가 안 되는 네. 그 게임이 됐고 0304 시즌에는 베르더 브레멘의 아이오통 그리고 0405 시즌에는 마레크 민탈 니른베르크 소속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타리그에 비해서 좀 득점이 약간 적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경기수가 적으니까 이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006에는 크로제가 아 크로제 브레멘 소속으로 득점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로제가 이때 득점력이 꽤 좋아가지고 그 피파 07 보면 그 포인트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막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경기장 잠금 해제, 뭐 공 잠금 해제 네. 그리고 그 시즌 하이라이트 잠금 해제가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랑 네. 이 분데스리가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그때 분데스리가 하이라이트 그거 잠금 해제 해서 보면은 클로제가 어떤 골들을 넣었는지 원더골 막 그리고 막 그 영상 나오면서 이렇게 클로제 얼굴 잡아주면서 막 이렇게 조명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0506 득점왕 클로제라는 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0607 시즌에는 보훔의 테오파니스 게카스 저 그냥 이름만 살짝 들어봤었던 네. 기억이 나고 아 바이에른 뮌헨의 루카 토니 아주 좋은 선수. 네, 0708 시즌 네. 진짜 최고 좋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0708 시즌 루카 토니가 득점을 하고 한동안 득점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오 고메스가 바이에른 소속으로 다시 득점왕을 또 계보를 이어받게 됐고 0809 이거는 K리그 팬들도 기억하시는 선수죠. 그라피테 그렇죠. 안양 LG 지타스 네. K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네.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그 잘못 알려진 게 막 윙백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그거는 아니래요. 공격수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봤던 분들에게 저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0910 시즌 에딘 제코 저의 또 피파 온라인 2 최전방 공격수 역할 제코 은카 제가 그때 썼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헤딩도 되고 발도 되고 다 좋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더 많은 장점을 뭔가 그렇게 큰 육각형으로 가진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커리어가 잘 안 풀렸지 이번에. 네. 자 그리고 세리에로 갑니다. 세리에는 그래도 비교적 팬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0001 시즌 에르난 크레스포 0102 시즌에 이때 사실 유로에서도 이 전 유로 00에서 트레제게가 잘했잖아요. 트레제게 유벤투스고요. 그리고 다리오 휘브너 이 피아첸차 칼초라는 약간 좀 생소한 피아첸차가 제가 알기로 지금 3부리그입니다. 세리에 C에 있어요. 네. 네, C에 있고 그 다음 0203 시즌 크리스티안 비에리 자 0203 시즌 비에리 이런 선수를 우리가 월드컵에 상대를 했습니다. 자, 그 비에리는 비에리 관련 기록은 제가 그 예전에 종윤형이랑 찍었던 직접 샜었던 기형을 토한 아시네요. 네. RB HM. HM. 이 콘텐츠 제가 헤더골 유튜브로 영상 커리어 전체 골 보면서 일일이 다 세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솔직히 못하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 아니 오기로. 아 오기로 잠 줄여가면서 누가 만약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나 진짜 밤새 가면서 할 만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 안 합니다. 제 사전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아 그래? 미안 모르겠네. 아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네. 이거 세는 거 잘 모르겠네 하고 끝날 것 같고 그다음 0304 안드리 셰브첸코 에이시밀란 이제 무결점 공격수 시절이었죠. 아, 그 다음이 이제 그 또 세레모니 좋아 루카렐리입니다. 네. 에, 루카렐리 세레모니 좋아하나요? 아 좋아하죠. 뭐죠, 그? 아니, 심의가 있으니까. 아, 네. 심의에 어긋나는 건 이제 그렇죠. 하지 않는데. 네. 네. 그 이제 그 저희가 죽음의 PK 할 때. 네. 이제 또 송석호 씨가 누가 했죠? 아, 송석호 형이구나. 예, 본인 당신한테 헌정했잖아요. 아, 그러죠. 저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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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루카렐리 리보르노 칼초에서 기록을 했고요. 0506 시즌에 루카토니가 다시 한번 득점을 루카토니는 뭐 분데스에서도 그렇고 세리에서도 그렇고 득점왕을 토니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그렇죠. 네. 토니도 사실 좀 이제 굴곡이 좀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토니는 10년대에도 헬라스 베르나 소속으로 득점을 한번 더 합니다. 0607은 AS 로마의 황제 프란체스코 또띠 네, 기록을 했고요. 아, 그 다음 시즌 이때가 스팔레티 로마에서 토티 폼이 되게 좋았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스쿠데토는 따지 못했죠. 뭐 그렇긴 했지만 네. 네.
그리고 유벤투스의 델피에로가 07-08 시즌에 21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다시 올라온 이제 유벤투스에서의 득점력이었죠. 네. 08-09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인터밀란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고 바르셀로나 가지 않고 잔류했다면 무리뉴와 함께 비결을 드는 건데 참 그 이때 질라탄이 약간 비결을 피해 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진짜. 질라탄 그리고 나서 AC밀란 이적했는데 바르셀로나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라탄이 그리고 무리뉴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죠. 네, 질라탄이 무리뉴를 되게 좋아하고 이때 이제 09-10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파오런 3 09 질라탄. 아~ 저의 영혼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이때 11 질라탄이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둘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09 질라탄이 대장이다. 11 질라탄이 대장이다. 근데 09 질라탄입니다. 저는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완벽한 질라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사실 08-09 시즌부터 쭉 이어온 네,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09-10은 우디네세의 안토니오 디나탈레. 아 디나탈레가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네. 디나탈레가 그 이후에 두 시즌 연속 또 득점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유로 2012에서도 기대할 만한 이탈리아 공격수로 항상 디나탈레 두 명도 있었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2000년대 4대 리그 득점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완전 2000년대 초반은 사실 우리 다 좀 생소한 시대긴 해요. 이거 종윤형도 모르는 선수는 그러니까, 아닐걸?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낯선 선수들의 이름도 보였는데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 그래도 네. 반가운 선수들 또 충분히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해보게 됩니다. 네. 힘드네. 네.